일단은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기보다는 많이 강요를 하시죠. 그냥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취업 준비생이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 해달라. 그 이거 지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재능이 없어야 돼. 교회에선 재능이 없어요. 재능을 감춰야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뭔가. 예배 시간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다들 어색하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청년들 얘기를 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자기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기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교회에서는 임원진 활동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필수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진이라 하고요.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강사 활동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이 성가대랑 교사만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주변 청년들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은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기보다는 많이 강요를 하시죠. 그냥 해야 된다. 굳이 청년에서 많이 찾으시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청년에서 일꾼을 많이 찾고 교사를 많이 찾고 네, 그런 그래서 많이 교사를 하지 않나. 네, 김필수 청년. 저는 일단 취업 준비생이니까 네.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좀 느긋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뭐 때 되면 되겠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고민이 마치 고민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취업 말고는 뭐 다른 고민은 또 요즘에 혹시?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네. 저도 이제 되게 약간 동네 그런 아기자기한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막 중복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뭐 임원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좀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게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아 내려놓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큰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막상 또 내려놓으니까 내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 뭐가 좀 묶여 있어야 아, 막 시키고 수동적으로 아니, 되게 수동적인 타입이거든요. 좀 수동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지금 망나니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망나니의 길이요? 네. 아, 신앙적으로 망나니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약간 너무 좋은데 약간 이래도 되나 싶 뛰는 해요 요즘에 너무 하라고 뭐 맡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학원 운영하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서른 살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 예. 사업을 할 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초기 자본이 사실 이제 뭐 다른 어른 분들이 좀 창업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게 자본금이 없이 초기 뭐 그런 금 없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금방 와요. 그런 뭐라 해야지 네, 위기가 너무 금방 오고 네, 그거를 나는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날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좀 제가 좀 젊으니까. 젊고 네, 젊고 여자고 좀 이렇게 뭐 어리게 또 보시니까 원장님이세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고
네. 그 말에 이제 뭐 좋게 이제 너무 원장님이신데 뭐 어려 보이시고 젊으니까 좋네요라고 하는 반면에 너가 여기서 배울 수 있나? 배워도 되나? 이제 좀 믿어도 되나? 약간 요런 뉘앙스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네. 그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많이 흔치 않는 청년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반주나 노래나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교회 행사 준비할 때도 많고 그러면 사실 콘텐츠를 부탁하는 거 있어서부터 일단 저를 찾아요. 아 무슨 뭐 행사하는데 뭐 우리 뭐 발표해야 되는데 뭐 하나 만들고 뭘 이거 맞아, 해달라. 그 이거 지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선 재능이 없어야 돼. 교회에선 재능이 없어요. 재능을 감춰야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뭔가. 근데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 목이어가지고 당연히 제 과정을 또 잘 아시고 하니까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에게 부탁을 하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뭐 계속 했지만 어느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당연한 헌신. 나의 이 봉사와 나의 시간 투자하는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뭔가 그런 그래서 제가 좀 만약에 거절을 하거나 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는 거가 뭐 말은 이제 뭐 그렇다 하지만은 좀 예, 좀 저를 아 제가 뭐 변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 예, 많이 어렵네요. 네, 윤기 씨는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25인데 올해 군대를 갈 계획인데 그것도 너무 고민되고 제대하고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 고민도 되고 하는데 근데 뭔가 그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고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그거는 군대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약간 전 좀 더 놀고 싶은데 왠지 이 나이엔 취업해야 돼 약간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요새 막 샤워할 때마다 그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 보이시죠? 조심하셔야 M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막 가끔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데 이제 욕조 막 배수가 막혀있다.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봐야 되나? 할아버지 혹시 있으셨나? 이런 생각 들고 이제 이런 게 보통 제 고민이다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들? 사실 그런 거 빼고는 뭐 크게 청년으로서의 고민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요새 그 약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저 알아봤어요. 약이 있다고. 아, 예, 약. 네, 처방 받으면 직방이라고. 그 막 대 건넌다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더라고. 저희 그래? 할아버지 아빠 다 위험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위험하셔. 아 나 너무 본인부터 시작. 아 다. 네. 다. 3대가. 아 3대가. 저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근데 요즘 이런 머리 빠지는 고민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여자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아 그래요? 머리가 빠진다고 많이. 저도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검색을 이제 뭐 타이머 검색하니까 정말 수많은 글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많이. 저도 막 머리 빠지는 분들이 저 막 걱정하시거든요. 이렇게 왁스랑 이렇게 고정하면 너 피부 안 좋아져서 머리 막 빠진다고. 저도 진짜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아직은 저는. 아 진짜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은 씨는 어떠신지. 요새 고민이랑 저는 제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기까지는. 근데 좀 요즘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뭐 글이 좋아서 국문학과를 온 것 같긴 한데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할 줄 아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취업도 막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막 시간을 쓰면서 준비해서 들어가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또 자신이 없고 너무 우울하고 이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되게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현실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니, 어머니는 그게 속상하셨던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데 되게 점점 일반적인 사람으로 돼가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좀 약간 우울한 것 같고 신앙적인 고민은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 근데 갔는데 소모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시작하는 찬양부터 그 앉아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뭔가를 내가 뭐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가고 마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교회를 언제 떠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저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예 교회라는 곳을 떠나고 싶어요. 아, 교회라는 곳을? 네. 아. 네. 아니, 옮기는 거 말고. 비크리스찬 사람. 아예, 아예. 아, 네.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있어야만 했어서. 일요일이 되게 풍요로워집니다. 혹시 일요일에, 일요일에 예배 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 저 진짜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요일이 너무 길지 않아요? 나 한 번 예배 안 들어봤는데 일요일이 너무 긴 거예요. 어, 일요일이, 이 시간밖에 안 됐어? 일요일이 이렇게 길었었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네. 느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교회에서 되게 자고 나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스무 살 되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주목을 받더라고요. 막 신앙적인 것도 되게 제가 뜨거웠었거든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뭐 그러진 않는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좀 부끄러워요. 방금. 너무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해줬던 격려나 이런 것들? 우리 저를 좀 약간 어쩌면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특별하지 않네요.